뭐 아침은 뭐 드려요? 나 커피 좀 줘. 아니야, 됐어. 내가 할게. 뭐 먹고 싶었냐고? 네. 저는 저녁마다 순대하고 족발 그렇게 찾잖아요. 형님도 그러셨나 해서요. 몸 망가질까봐 안 먹었어. 굶으면 유산될까, 어떻게 하면 유산될까, 더 몸 혹사시키고 그랬어. 그러다가 엄마한테 들켰지. 그때 처음으로 엄마한테 엄청 맞았어. 나는 광수 씨가 저렇게 도와줘도 힘든데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혼자. 죽고 싶다가 거의 하루의 전부였어. 석진이한테도 여러 번 연락하고 싶었는데 박보기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박보기가 어떻게 했어요? 드라마처럼 막돈 봉투 줬어요? 주긴. 잘난 자기 아들 만났다고 나보고 돈 달래더라. 진짜 대단하다. 완전 기승전 박보기네. 지금도 날 원망할지 몰라. 나 때문에 하윤이 잃고 이렇게 됐다고. 말도 안 돼. 자기는 늘 어떻게 무죄야? 자기 때문에 여러 사람 인생 얽히고 설켰는데, 참나. 진짜 최소한의 기본도 없다니까? 올케랑 이런 얘기를 하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다. 미투야. 내가 얼마나 미워했는데. 그러지 마. 엄마는 실패했어도 고모는 잘해볼게. 나 조카는 좀 기대돼. 보고 싶어요, 하윤이? 아니, 난 모성애 없어. 그렇지 않아요. 나 재판 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어떤 남자한테 세번 이상 거절당해봤어? 네? 난 당해봤어. 눈 똑바로 뜨고 내 엄마는 이문이에요. 넌 꺼져 하는 얼굴. 아무리 어려도 그건 분명한 거절이야. 형님, 그거는. 그런 분명한 의지를 뭉개고 넌내 아들이다라고 우기는 석진이도 싫고 석진이 엄마도 싫었어. 이유가 뭐든 누구 때문이든 우린 7년 전에 하윤이한테 해서는 안된 일을 했잖아. 그건 그래요. 나중에 만나세요. 대신 우리 엄마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영원히 완전히 끝이에요.